우와. 예, 소금이 끓어가지고 옛날에 소대배 소뚜껑에다가 했다 그랬습니까? 소뚜껑요. 옛날에 소뚜껑이 떼지놓고 바로 다 떼놓고 그다 타고 가니 그다 겨우기고 살기랬어. 그건 두꺼워서 타지는 않았겠구만요. 왜 그 두라요? 소뚜껑이 두꺼운데요? 두꺼워도 아직 그 바로 안 되고 살아가지 그래. 오. 무대지 이거는 무대 두꺼워. 옛날에 젖박죽이라고 나한테 약을 받았거든. 원래 이 그런 데 이러다 밥 한 번 먹는데. 아. 이런 거는 이런 거니까 꾸르뜨 때 이제 뭐 젓가락이요 젓가락. 젓가락으로 어떻게 꾸르뜹니까? 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지. 요새는요. 네. 이 그게 이게 풀어진 것은 그가 썼다요. 이런 거 수선이든 간지는 꾸르려면 10번에 꾸르면 한 대기랑 떠요. 어르신 저 뒤에 벌통에 꿀이 좀 들어왔습니까? 몰리지. 그뭐 가보지는 그거는. 요새 보자고 옆에도 그 문구인데 여기 그냥 온라인만은 한국인가 그 보필이 없어. 사람이 많이 오는구만요. 그런 건 두든 전화 들어도 하루 세팅 오니까 돈 따라다니고 그 시간 두고. 야 두부가 너무 두껍나? 자꾸 뭐 두부 내가 그런데 따로 있는 거 같구나. 그 거기 두 개가 더 있습니까? 또 있어. 입구 안 하고 또 하잖아. 넣지 뭐하냐. 두부는 꼬놓으면 상하지 않죠? 안 그래. 넣어놓으면 맛있어. 두부에 먹으면 맛있다고. 소금이 지금 적냐 아까 짜오냐 그런 문제야. 소금은 어르신 조금 넣습니다. 조금 그 많으면 짜오잖아. 막걸리 짜오잖아. 그 먹으면 하지. 그건 뭐 짜가우면 간장 찍어서 간장 찍으면 뭐죠. 그 초두부는 그냥 간장만 넣어서 먹더구만요. 그건 그냥 먹을 때 간장을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. 예, 그건 뭐 국처럼 후루룩 들어 맛있어요. 그냥 뭐 그냥 그저 저도 한 이빨 대접 한 대를 먹고 두부랑 한 번씩 먹었거든요. 한 대접이요? 예. 그 어떻게 그런 맛이 없어요? 아, 그냥 소가 젖더라고. 밥이 이빨 한 것도 먹었거든. 그건 뭐 밥하고 두부 위를 많이 하니까는 소가 많은데. 하면 난 거, 뭐, 돌이 일곱 개 되니까 안 될 것도 없잖아요. 이거 볼게요, 가면 심리단 갈리거든요. 심리요? 예. 저 산소가 저 불도 진작 다 하고 있잖아. 이제 불어다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. 이야, 그렇게 멀리 가서 해고 그래가 내가 저런 산소한 불이 백김 저가 무게놓고 저다 꽃가는 게 되면 그다 불이 돼요. 이거 제 맞았다 하고. 요즘은 저쪽에 남산대라 그때 가지고 따라 해놓고 그다 돈 막 되는 거야. 그 내정도 안 사인데, 아주, 이제 뭐, 생겨, 둥겨, 품만 지어오자는데, 그, 그 몸 미달다, 이라는 거. 그 뒤, 안 뒤집어 타지 않습니까, 두부가? 아, 뭐지, 지민지도 않고. 네? 아, 뒤집지 않았어. 아이, 그. 뭐가 안 되나? 이 끝까지 붙어야 되나? 아이고, 그, 어휴. 가보세요. 제가 한번 여기까지 어디 갔어? 네.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속에 이런 건데 이게 그런. 여기 방송할 거라 했는데 분쇄해 가지고 못 가는 거. 금방 익었구만요. 이게 금방 생기는 거.
콩심은 짐승들이 안 따먹지 않습니까? 왜 또 짐승이 먹기 먹기만 뭐라 망하니까 뭐. 근데 옛날에는 그 국수를 그렇게 짐승이 안 먹어. 돼지고 뭐, 안 먹을 때는 그걸 한다고. 사람, 사람, 어떻게 사람 상처나 깎이니까 돼지 없어. 옛날에는 그리고 돼지를 많이 잡아먹었죠? 옛날 돼지를 그냥 눈 오면 잡지. 눈 오면 이제 창아 찔러 잡아. 그 요즘 뭐, 요즘. 포대 총을 잡지만 그때는 조용군간 돼지 찔러 잡았어. 요즘 뭐 돼지 병 걸렸다고 해서 산돼지 먹지도 않는. 요새쯤 그 병이 어떻게 걸렸다 하더라고. 예. 농장에서. 예. 이게 다 아니겠노? 아까. 약간 조금 후회했거든. 아이고 짜지 않습니까? 아 잡수지 말아요. 짜가운데. 아이고 그 짜가운 걸